잠깐, 황지살로 시작을 했다면 황지살로 마무리까지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소리만으로도 심금을 울리는 저것은 황지살 김치찌개! 귀한 황지살을 이용해 김치찌개를 만든다니 통도 크셔라. 게다가 고기도 두툼두툼 썰어주니까 감동이에요. 삼겹살만큼이나 황지살에 있는 기름기가 김치찌개 들어가면 훨씬 더 찌개를 고소하고 녹진한 맛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지살을 꼭 넣고 있습니다. 고기 맛있다고 김치는 소홀히 할 소냐? 입에 착 붙는 황금빛 묵은지 위에 황지살을 한 냄비 꽉 차게 푸짐하게 담아내는 게 포인트. 정말 취향 저격이군요. 두부까지 올리고 마무리를 하려나 싶은 그때 뚜뚜뚜뚜뚜뚜 은밀한 움직임 포착! 잠깐만 사장님, 맛의 비밀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저게 뭐야? 선생님 잠시만요. 아 네.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아니 저희 그 김치찌개 비빔밥가루입니다. 네, 새우를 갈아서 만든 저희가 비빔밥가루입니다. 아, 어떤 새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보리새우라는 새우가 있습니다. 선두에 따라서 너무 안 좋은 선두의 건새우를 사용하게 되면 씁쓸한 맛이 나는데 좋은 새우를 사용할수록 이게 단맛이 이렇게 나요. 보리새우가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니까 김치찌개의 감칠맛 더욱더 살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멸치 육수까지 부어주면 황지살 김치찌개도 완성! 김치 황지살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김치랑 황지살이랑 한 냄비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맛이 없겠어요? 캬! 아, 김치 실한 거 봐라. 아. 실한 김치에 도톰한 황지살을 돌돌 감싸 말아서 먹어주면 정말 맛있겠다, 그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 김치찌개 맛에 취하고 또 취하는 사람들. 김치 반, 고기 반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지, 고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도 느끼하지도 않고 고기가 삼겹살 같은 이런 뭐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근데 김치가 이걸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묵은지가 들어가서 특히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칼칼하고 그 감칠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치가 진짜 맛있습니다.